이렇게 잘 안 지켜. 자, 윗구리 달고 2단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는 척 하면서 지금 모습이 별로예요. 자, 손절가 4950원 잡고요. 손절가 4950원 잡고 이평선은 1일선 갖고 싸우세요. 1일선이요. 1일. 이평선 1일 갖고 싸우세요. 손절가 4950원 잡고 싸운다. 아. 자, 국제약품. 자, 체시스. 램스 스킨, 갖고서, 지금 동물 백신 관련주로, 체시스가 움직였는데, 자, 다시 이렇게 3단을 빼줄 거냐, 1단, 2단, 3단 빼러 올라갈 거냐. 지금 21선 다시 뚫고 올라왔는데, 지금부터는 추세선을 1일선만 갖고 싸웁시다. 1일선이요. 얘는 오로지 테마 갖고 움직이는 애니까 실적은 그냥 그래요. 자동차 부품 관련 주면서도, 동물 관련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고 싸우자고요. 실적은 별로예요. 성보아, 오늘 성보아 많이 올라갔죠. 자, 급등이 나면서 윗골이 달았는데, 자, 추세선 과거에 2300원에서 약 300% 갔다가 2020년도에 한번 끌어당겼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인데, 자, 추세선은 단기적으로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올라갔다라도 다시 눌렀다 갈 수 있어요. 우선 단기적으로 1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재무구조는 자산 대비 59% 저평가고요.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좀 더 잘 나오는 분위기가 나오네요. 재무구조는 굉장히 안정성 있고 돈도 많이 있다 회사에. 튼튼한 회사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일일선 갖고 마무리 짓고 내려오면 밑에서 한 3일선이 우상향이 틀 때 이 밑에서 다시 한번 잡고 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이렇게 치고 갈 수도 있어요. 힘있게. 일단 1일선 보고 추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조비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조비도요. 오늘 농산물 관련 주들이 오늘 많이 농사 관련 주들이 움직임이 좀 잘 나왔는데 오늘 윗꼬리를 달았네. 자, 추세선 역시 1일선 타고 올라가니까요. 우선 1일선 갖고 싸보자고요. 조비.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테마를 갖고 있죠. 태양금속. 자,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태양금속 올라와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신규는 절대 금지고요. 기술적 반등만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손절가는 2750원 이 자리를 손절가 잡으시고요. 기술적 반등 나와준다면 땡큐하고 이 21선 터치를 해준다면은 일단은 바로 문의 주시고요. 기술적 반등이 저기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잘하면 그런데요. 일단 손절가 그렇게 잡고 진행을 하시고요. 신규는 절대 금지입니다.
자, 21선 근처에 오면 다시 문의 준다.